안녕하십니까, 검은별입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제가 예약 구매를 걸어놓고 기다렸던 그 게임. 플래시백이 오늘 발매되었습니다. 플래시백은 제가 슈퍼 패미컴 게임기 게임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저의 사랑 GOG가 리마스터를 해서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소리 질러! 예! 예. 네, 플래시백 발매할 때 제목은 플래시백 더 퀘스트 포 아이덴티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퀘스트 포 아이덴티티 이렇게 하면 정체성을 찾아서 이런 제목이죠. 네, 1992년 미국에서 발매된 공상과학 시네마틱 플랫폼 게임입니다. 개발은 델핀 소프트에서 했고요. 여기 보시면 델핀 소프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US 골드 여기 있죠?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선소프트가 퍼블리싱 했습니다. 여기 선소프트 나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1화판이라서 선소프트가 퍼블리싱한 요 제품을 가지고 있고요. 게임의 디렉터이자 글쓴이, 디자이너, 그리고 부분적으로 프로그램을 한폴 퀴셋이 전작으로 퓨처 워즈가 있는데 저는 퓨처 워즈는 해보진 않았습니다. 이제 플래시백 같은 경우에는 아미가라는 기계로 처음 나왔는데 그에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 나왔고 메가드라이브판이 아주 많이 팔린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게임은 상업적 비평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기네스에서 가장 많이 팔린 프랑스 게임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GOG에 쓰여 있는 바로는 220만 개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예, 근거는 지오진이 틀리더라도 저는 모릅니다. 예, 그리고 2013년에 유비소프트에서 3D 버전으로 게임을 했으며, 제가 이거 스팀에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플래시백 시리즈를 좀다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발매된 플래시백 GOG 거를 하고 나서, 2013년도 유비소프트에서 나온 3D 버전도 연달아서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슈퍼 패미콤 버전, 요것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 오늘 발매되기 전에, 슈퍼 패미콤으로 미리 해서 올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에 이제 연결을 했어요, 슈퍼 패미콤을. 근데 제가 이제 AV2 HDMI 컨버터를 되게 저렴한 걸 샀거든요. 아주 싸구려를 샀는데 딱 연결을 했는데 화면이 너무 많이 깨지더라고요. 자, 이 뒤에 제가 얼마나 깨졌는지 예시 영상을 조금만 맛보기로 넣어놓겠습니다. 예, 보셨죠, 여러분? 이렇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AV2 HDMI 컨버터를 고려미로 바꿔서 사보겠습니다. 예, 좀 좋은 거를 받아갖고 제 월급이 들어오면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을 제가 오늘 발매된 걸 아까 한 30분 정도 해봤는데 요 친구랑 느낌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즘 옛날 버전을 클래식 버전을 골라서 선택해서 플레이를 할수 있긴 한데 그게 요거랑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플레이할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렴이가 오면은 예, 요것도 플레이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게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1992년에 발매, 그 다음에 2013년에 리메이크, 2018년, 올해죠? 리마스터. 이 정도면은 갓띵작 예약각이고요. 저는 어려서 이 게임을 못 해봤지만, 제가 이거 이제 왜 구매를 했냐면, 정글 부분 그래픽을 보고 반해서 이 게임 해봐야겠다. 그래갖고 슈퍼 패미컴 버전으로 샀습니다.
예, 이번에 게임을 좀, 아무래도 이제 그 슈퍼 패미컴은 연결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까다롭지 않죠. 귀찮죠. 여러모로 귀찮은 게 많은데, 이게 GOG나 스팀에서 서비스를 하면 굉장히 접근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예,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GOG는 사랑입니다. 예, 그리고 슈퍼 패미콤을 연결해서 그 동그래픽으로 제가 조금은 게임을 해봤어요. 근데 짧게 해보긴 했는데, 느껴지는 게, 이게 주인공의 모션 같은 게 페르시아 왕자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자는 제가 굉장히 재밌게 했는데, 약간, 뭐라 그러지? 흐느흐느 몰캉몰캉 거리는 동작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있어요. 그런, 이렇게, 뭐라 그러지? 유연성 좋은 가지 같은 느낌? 가지라는 건 나뭇가지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어차피 게임하는 거 보시면은 여러분도 어떤 느낌인지 대충 아실 것 같아요. 자, 스토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요 게임 장르는 공상, 과학, 시네마틱, 플랫폼 게임입니다. 그래갖고 생각보다 스토리가 꽤 있더라고요. 전 옛날 게임이라서 진짜 무시하고 그냥 그림으로 대충 얼버무렸겠거니 했는데, 시나리오가 꽤 있습니다. 그래갖고 당시에 되게 호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제가 이 당시에 했던 게임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건데, 굉장히 매력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스토리를 갖고 있으면. 스토리는 우주선에서 도망쳤지만 모든 기억이 지워진 기억이 지워진 젊은 과학자 콘래드 B. 하트는 홀로그램 큐브에 자기가 녹음된 메시지를 보고 친구인 이안을 만나러 떠납니다. 여러분, 시끄러운 건 고양이에요. 아시죠? 그는 만나는 위험을 피하면서 지구를 위협하는 외계인의 음모를 밝혀내고 지구로 돌아갈 길을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지구로 돌아가는 나는 지금 어디인가 타이탄에 있습니다. 그리고 GOG에 추가된 부분이 적혀 있어서 제가 좀 적어 놨는데요. 90년대 원 그래픽과 새로운 그래픽을 번갈아 가면서 선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도트 선호를 합니다. 도트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할것 같은 게임인데 텐타클 지구 최후의 날이랑 풀스로틀도 이제 최신 버전 그래픽과 도트 그래픽을 선택할 수 있는데 둘다 도트로 게임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콘래드 티셔츠를 핑크와 흰색 중에 고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역시 남자라면 핑크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흰색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되감기 기능이 있다고 하고 난이도 별로 변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 제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난이도는 이지로 제가 아까 잠깐 해봤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시죠? 저, 잘 못하는 거. 제가 이지로 좀 손에 익으면은 이게 조작이 옛날 게임이라. 그리고 그 키보드도 진짜 방향키로 조작해야 되는 거 정말 오랜만입니다. 원래 ASWD 키보드 쓰잖아요. 최신 게임들. 예, 근데 진짜 상하 좌우 키로 조작을 해야 되고. 막 스페이스바 눌러야 되고 엔터 눌러야 되고 막 시프트 눌러야 되고 이게 되게 낯설더라고요. 키 조작 자체가. 그래서 손에 익을 때까지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제가 이 플래시백이 그렇게 긴 게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옛날 게임 특징이 다 길지 않은 뭐 길어야 2시간 이럴 것 같은데 통 영상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이게 주중 발매잖아요.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화요일이죠. 날짜가 넘어가서 수요일인데 주중 발매는 제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쪼개서 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게임을 하고 번역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게임을 찍어서 편집을 해서 최대한 빨리 올릴 수 있는 게 이틀에 20분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틀에 20분씩 가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쪼개서 올리도록 하고 만약에 손에 익어서 엑스퍼트 난이도가 제가 조정이 가능하면, 통으로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여러분 이거를 이제 이거 굉장히 기대하셨을 텐데,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플래시백 일본에서 닌텐도
슈퍼 패미컴으로 나왔던 플래시백 게임입니다. 패키지고요. 예, 뒷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열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예, 물건이 소중해서 오늘도 검은 장갑 꼈습니다. 집이 추워서 옷이 좀 길어요, 지금. 예. 요렇게 안에 되어 있고, 슈퍼 패미콤은 팩을 썼는데, 그래서 요거, 설명서 옆에 두고, 팩이 요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요런, 자질구레한 설명서 같은 거 되게 많아갖고 이렇게 설명서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예, 보면은 이제 컨텐츠 설명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제가 1어 못하는 거 아시죠? 그래갖고 그냥 보시라고 안에 1어 잘하시는 분은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서기 2142년 어쩌고 저쩌고 예 제가 스토리는 이야기 해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게임 뭐 조작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요렇게 그 다음에 컨트롤러 사용 방법 예 요게 슈퍼 패미컴 조이스틱 그 버튼이 뭔지 아,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해보니까. 이건 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 그거다. 튜토리얼. 요게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튜토리얼 보고 동작을 손에 익히고 다니다가 다시 튜토리얼 키고 동작을 손에 익히고 반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씬 하나 1 이러는데 요것도 그 제가 게임 해보니까 따로 씬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씬을 수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애니메이션이 1992년인데 정말 정교하더라고요. 저 진짜 반했어요. 이거 하다가 예 뭐 자세한 설명이 있으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씬인 것 같은데 예 그러네요. 씬 3 아 씬이 최종 3장까지로 되어 있나 보네요. 제가 그러면 일단 세 편에 올려보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당분간 이제 영어게임은 플래시백 요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이거 저만 신나고 아무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지만 예 저는 그래도 좋습니다. 혹시 봐주실 분 계시면 재밌게 봐주시고요. 게임 플레이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검은별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